사실상 무산된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안항공 인수에 대한 최종 결론이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M&A 무산과 관련해서 아시아나에 대한 지원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2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투입 등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방안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일 산업경쟁력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인수가 불발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지원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자인 금호산업의 계약 해지 통보와 공시도 시장 충격을 감안해 같은 날 장 마감 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인수 무산 발표 후 남은 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아시아나에 대한 경영 정상화 시도. 앞서 채권단은 M&A가 무산될 경우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투입해 경영 정상화를 할 것이라는 플랜 B를 밝혀왔습니다. 채권단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아시아나에 3조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 플랜 B가 가동되면 올해 말까지 2조 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투입을 비롯해 강도 높은 구조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른 항공사보다 먼저 경영 부실화에 빠진 이유가 있는데 채권단 관리 체제로 가지만 그렇게 부실화에 빠진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되는 문제라서 아마 또 그 정부가 그 기한기금을 넣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해고금지라든가 이런 게 또 동시에 붙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의 경영을 정상화에 올려놓은 뒤 향후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A가 최종 무산되면 계약금 2,500억 원에 대한 채권단과 HDC 현산 간 법적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어서 향후 소송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